안녕하세요. 오늘 1분,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는 EDX 엑스포 오사카로 준비를 차 저희 일본 파트너사에 지원을 하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리미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, 특히 이 스튜디오 M 스튜디오, I 스튜디오를 하는데, 교육계의 스튜디오에는 역시 그 전문적인 스튜디오 방에서 하는 I 스튜디오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튜디오죠. 이렇게 큰 방에서 강의를 하는 가상 교실 안에 강사 자료를 보여서 때로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런 공간, 이 아이스튜디오 제품을 하는데, 이렇게 누르면은 즉시 그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교실도 나오게 돼요. 학생이 보일 수도 있고, 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뉴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, 이런 걸 쉽게 편리하게 가상 전자 칠판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이는 기술을 통하는 아이스튜디오와 실제 그 방송에서 보면 아나운서가 나오고, 아나운서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정도로 나오죠. 이렇게 하나 정도, 이거 하나인 거 이렇게도 안 나오지만 이제 또 이렇게 크게도 하고, 이런 방송에서 하는 거에는 좀 더 많은, 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가 I 스튜디오라고 그러면, M 스튜디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하는 걸 통해서 이 한쪽 면만 가지고 한 네 가지 스크린으로 충분히 된다. 더 단순하고 쉽게 하자. 그러면서 모빌리티 어디든지 갖다 놓자 하는 방식의 더 간단한 또 저렴한 그런 스튜디오.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. 이제 모든 사람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에브리바디 스튜디오를 하는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일본, 지난주에 했던 싱가포르, 그리고 유럽에 12월 달에 또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, 많은 응원 바라시고 다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본서 소식 전하겠습니다.